안녕하세요. 송호 윤미당입니다. 제가 저녁 때 좀 늦었는데 지금 하우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쪽파를 이제 5월 말에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다 널어놨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택배로 다 이제 조금 판매를 했고 이제 저기 조금하고 여기 조금하고 이제 저희 심은 거를 좀 남겨놨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8월 23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쪽파 심는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쪽파를 심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준비한 분도 계시고 조금 이제 좀 늦게 심으신 분들은 이제 아직 안 심으셨을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가 이제 쪽파를 뭐 대량으로 뭐 몇천 평 심는 건 아니지만 한 1,200평씩 심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쪽파가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쪽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 쪽파 종구가 이제 크냐 적으냐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밭에 이제 거름이 적당히 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이 석회 성분이 굉장히 쪽파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타리 칠 때 용성인비나 석회를 꼭 밭에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퇴비나 비료는 이제 내시면 되는데 이제 될 수 있으면 퇴비 좀 내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너무 거름을 많이 해도 좋지 않고 적당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이 심는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종구를 갖다가 언제 심어야 좋으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느껴보면 이제 밭에 따라 틀리고 거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쪽파 종구가 얼마쯤 크냐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름기가 좀 많은 밭이고 쪽파가 잘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하실 때는 너무 일찍 심으시지 말고 한 9월 5일에서 10일쯤 심으시는 게 좋고 그날보다도 거름이 더 많고 진짜 물이라도 한번 대주실 수 있고 밭이 굉장히 좋을 때는 9월 중순에 심어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 쪽파를 빨리만 심으면 이제 빨리 크는 줄 알고 8월 막 중순서부터 심으시는 분도 계시고 8월 한 20일경에도 막 심으시고 그랬는데 이게 일찍 심으면은 가지는 조금 덧칠 수가 있는데 쪽파가 이제 미리 이제 싹이 나와가지고 이제 크면서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는 온도도 높고 그래가지고 이 쪽파가 이제 나가지고 크면서 벌레도 더 극성을 부리고 또는 이제 쪽파가 이제 그 생육 그 날짜가 길기 때문에 막상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쪽파 수확 시기에 가가지고는 전부 떡잎이 되고 또 이제 가지를 많이 치다 보니까 또 너무 자라가지고 상품성이 없습니다. 쪽파는 대파하고 틀려서 이 알맹이가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일찍 심게 되면 가지만 많이 쳐가지고 알맹이가 적고 그러면 또 떡잎이 많고 그러면은 청과시장에 출하했을 때 상품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가지가 많고 떡잎이 많고 쪽파 줄기가 가늘으면은 1,000원도 안 줄 정도로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쪽파 잘 되는 비결은 이 짧은 시간에 퇴비라든지 석회라든지 필요한 양분을 잘 넣어가지고 노타리 잘 치셔가지고 이제 9월 한 중순경에 심으셔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수확하시는 것이 떡잎도 얼마 없고 알맹이도 굵고 가지도 굵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심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쪽파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남겨놓은 것이 이제 올해 5월 말에 수확을 했는데 제가 올해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부족했던 것은 이제 고자리파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전혀 그 살충제 입제를 안 썼더니 갑자기 이 쪽파에 이제 그 4월 말 5월 중순경에 고자리파리가 생겨가지고 고자리파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한 몇십 킬로는 제가 뽑지를 않고 다 뽑아서 그냥 이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8월 달에는 안 심고 9월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이제 그때 쪽파를 이제 심으면은 이제 가을에 일부 이제 뽑아서 이제 배추김치 담을 때 쓰고 나머지는 이제 정자용으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 이제 겨울에도 이제 고라니 그물망 같은 게 없으면은 쪽파가 이제 겨울에 떡잎이 되면서 이제 봄에 해동될 때 새순이 조금 나오게 되면 또 고라니가 막 뜯어먹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고라니 그물망도 잘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을 나게 되면 이제 봄에 반드시 고자리파리약을 꼭 한두 번 정도 뿌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뿌리게 되면 어느 날 쪽파가 잘 크는 것 같다가도 고자리파리 먹기 시작하면 전부 다 노랗게 말라서 쓰러지게 되면 쪽파 종구를 수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가 있든 없든 가능하면 꼭 약을 이제 뿌리시라고 당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해동되게 할 때 쪽파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이파리 채가 길고 그러면은 그때는 질소를 좀 줄여주시고 이제 가리나 황산가리를 좀 뿌려주시는 것이 알맹이도 크게 생기고 키가 짧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쪽파 심어가지고 올해 이제 그 5월 말쯤에 수확을 하면서 느낀 것이 쪽파를 한 개씩 심었는데도 쪽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비바람 칠 때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덮어버리게 되면 덮인 쪽은 종구가 햇빛을 못 봐가지고 광합산 작용을 돼서 양분 흡수를 못해서 이 종구가 좀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질소만 너무 많이 주시지 말고 봄에 해동되면서 쪽파가 못 컸을 때고 못 크고 노라고 가지를 못 치고 했을 때는 이제 뭐 NK비료나 질소지를 뿌릴 수가 있는데 쪽파 종구가 잘 되고 싹이 실하게 나올 때는 처음에 3월 한 중하순경에 이제 요소나 조금 살짝 쩐져주고 그 이후부터는 질소를 주시지 말고 꼭 이제 가리를 주시게 되면 아주 알맹이가 톡톡 삐지고 단단하고 아주 엎치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니까 역시 쪽파는 이제 심을 때도 가능하면은 살충제 입재를 땅속에 넣고 노탈에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봄에가 고자리 파리를 더 먹지만 가을에도 조금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파에도 이제 흑성병, 흑반병이 있고 이제 그 해충이 먹게 되면 이제 굴파리가 먹고 그러면 떡잎이 이렇게 속에서 벌레가 긁어먹으면 달팽이 경험한 거면 짝구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앞에 떡잎이 되게 되면 종구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가을에도 그렇고 봄에 이제 그 종자일 거는 좀 살충제도 한번 주시면 좋고 봄에도 이게 해동되면서 비가 자주 오고 그러면은 어느 날 이파리가 좋다 가도 떡잎이 확 돼서 그냥 흑성 흑반병이 걸려가지고 말라버리게 되면 종구가 제대로 크지 않고 굉장히 작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멀칭인데 멀칭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정 비닐로 1m 짜리도 깔고서 거기다 두 줄, 세 줄도 심어보고 그때는 이제 엄지손가락 남대로 푹푹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쪽파 여기 종구가 있는데 이제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이쪽에 작은 건 두 개씩 심을 거 요런 정도는 이제 두 개씩 그 구멍에다 넣어주시고 이쪽은 이제 하나씩 꼭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을 이제 가우로 잘라서 그렇게 꼭 하나씩만 꽂아놓고 이제 흙은 땅속에 한 꼭 깊이 꽂아가지고 이제 보이면은 안 되고 흙이 한 2, 3cm 올라올 정도로 땅에다 꽂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한 4, 5일만 되면 이제 쪽파가 금방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을 자르는 거는 끝을 자르게 되면 나올 때 일칭하게 그 껍데기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잘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절대 뭐 쪽파가 잘다 그래서 그냥 막 몇 개씩 심게 되면은 그게 다 분열을 하면서 쪽파가 자라가지고 상품성이 없으니까 꼭 자른 거는 두 개, 큰 거는 하나씩 꼭 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심어도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가지를 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을에 가서 저 두세 포기만 뽑아도 이만한 한 단씩 나오니까 절대 욕심 부리시지 말고 적은 건 두 개, 큰 거는 한 개씩 꼭 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비니로가 저는 이제 무비니로가 이렇게 구멍이 요만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하나씩 넣게 되면 아주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울 때 물도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봄에 살충제 입재를 뿌릴 때도 약 이만큼 흙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그 대신 단지 단점이라고 보면은 구멍이 좀 크니까 여기에서 이제 풀이 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한번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검정 비닐로 멀칭해고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푹 찍어서 심게 되면 쪽파가 나와서 크면서 비닐을 밀기 때문에 풀 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풀이 안 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무비닐로다 좀 심으시든지 아니면 일반 검정 비닐로다가 멀칭을 싹 하시고 이제 양쪽에 두 줄을 심고 가운데 심으셔서 가운데 걸 먼저 뽑아 잡수고 양쪽으로 종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녁 때 늦게 하우스에 와가지고 쪽파 심는 시기가 돼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농사 지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